참,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곳에 살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과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명은 우리 서로서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최고의 존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분위기입니다. 이웃의 것을 전혀 이웃의 권리를 전혀 타취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에게 최대한의 배려와 최대한의 고난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웃의 것을 전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헐트하는, 흠을 내는 그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가장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산 증언을 할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있었던 분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들어야 할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한 다음에 그 끝으로, 그러므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물론 영어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Keep His commandments.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솔로몬은 인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가장 지혜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혜는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꼭한 가지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그가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으로서 택함 받은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 주님의 성민, 택한 백성, 주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가지고 유지하는 백성,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시고 이제 만드신 백성, 일으키신 백성, 갈대아 우리 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후인 그 백성,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오신 그 목적이신 그 백성,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치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 때문에 그가 18세 때에 왕좌에 올랐고, 오빌에서 금을 많이 사왔고, 스페인에서 은을 사왔으며, 아라비아에서 보석들과 향품을 많이 가져왔고, 인도에서 상아를 수입해왔고, 매일 그의 식탁에서 양식을 먹는 식객의 숫자만 1만 명에서 매일 이제 그가 주는 음식을 먹는 식객만 1만 명. 매년 수많은 금과 은과 다른 보석들의 조공들이 외국으로부터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바 여왕이 그의 부를 보려고 왔다가 다 보지 못하고 놀라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는 잠언을 300개를 짓고 읊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개나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인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조언을 좀 들어볼까요? 들어볼만 합니까? 예. 그가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 내 늙을 때까지 내 모든 생활의 경험을 다 이루었고 내가 깨달은 모든 인생의 지혜와 내가 깨달은 모든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런 의미를 전부 얘기했으니 이제 결국 내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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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지혜로운 것도 헛되고 어리석은 것도 헛되고.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혜로운 것도 헛되며 그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 말이죠.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구한 그 지혜.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혜만 있으면 건강할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지혜만 있으면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잘 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지혜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알기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가운데 그가 열거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해본 것이 없다. 내가 다 해보았다. 후처 후궁도 몇 명이지만은 내 주위에는 여자만 1,000명이다. 1,000명. 내 마음 가운데 좀 화평이 있고 좀 즐거움이 있을까 해서 내가 이 왕으로서 해볼 만한 그런 게임과 놀이와 즐거움과 풍악과 할 것 내가 다 해보았다. 또 그것도 못 알아서 혹시 저 범인들이, 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즐겁게 살까? 그걸 가만히 지켜본 다음에 그것도 내가 다 해보았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다 헛되고 헛되니. 내가 아주 훌륭한 건축물을 짓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들을 만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충족한 만족한 보람을 얻으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다 헛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았고 내가 많이 업적을 이루어보았고 내가 땅을 많이 차지해보았고 창고에 많은 것을 다 들여보았고 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구해보았고 그러나 소용이 없다. 공부도 많이 해보았지만 공부 많이 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고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일,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친근한 감을 좀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하면 금방 어이구 율법주의, 또 지키라고 한다, 또 순종하라고 한다, 또 완전주의, 어이구 또 뭘 하라고 또 하겠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만 언급하면 사람들이 그만 깜짝 놀랍니다. 계명이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산 일생 동안 살다가 맨 마지막에 그 책 끝에서 말한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평화스러운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것이고 가장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이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결국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친근감이 있어야 합니다. 친근감이 생겨야 돼요. 계명 그러면 어이코 어떤 표준, 높은 표준, 또 우리의 부담, 걱정, 우리의 의무, 그것보다 계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이 참 좋아서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합니다. 주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나이다. 그것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시편 19장. 그렇죠? 주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율법만 명상하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즐거우고 감사하고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마지막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는 마지막 교회는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아버지 그의 부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장 긴 그 글을 썼죠. 그렇죠? 시편 119장. 시편 119장은 이 시편 가운데서 가장 길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가장 길게 표현한 시를 쓴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아버지요, 다윗이요. 또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반드시 계명에 대해서 섞어서 기록한 것을 그가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정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율법을 패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참 많이 강조하시고 계명을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명을 주신 분이고 입법자고 계명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경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Fulfill. 계명의 욕을 내가 성취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 다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누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있는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무시하는 자도 하늘은 각인간다. 왜? 하늘에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으니까 각인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은 지극히 하늘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늘이 볼 때 가치 가운데서 가장 작다고 말해요. 가장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에 절대 못 간다고 말입니다. 하늘에 갈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우리 다 이 말씀을 좀 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물었죠. 그렇죠? 36절부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37절부터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보면 이미 모세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빌려다가 풀이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까지 계명에 대해서 풀이한 말씀이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 여러분 강령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 강령은 요강. 요강 아니면 줄거리. 가장 중요한 요점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은 뭐냐면 십계명을 포함해서 십계명이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의 전체 요강을 전부 다 통틀어서 두 가지로 나누면 다시 말해서 십계명 이제 질문한 말씀 십계명을 줄이면 그 말씀과 또 통틀어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모세율법, 모세오경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구약성경을 전부 줄이면 사실 구약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풀이한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주의로 해서 일어나는 선악관의 대장토를 쓴 것이 이 구약성경의 역사인데 그 구약성경의 중심사상과 또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사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이 40절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그 영어 성경 가운데 말씀하기를 On these two commandments.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첫째와 두 번째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On the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가지 계명 위에 걸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옷걸이에 옷이 걸리는 것처럼.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 계명의 이 두 가지 사상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빠져버리면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의 가르침이 무가치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중심 사상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십계명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해야 하며 십계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십계명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계명이 우리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며 이것은 우리 구원의 초점이며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의무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의 높은 표준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계명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친근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만 사랑하시오. 그리고 나무나 돌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사용하는 일을 거절하시오. 안식일에 쉼을 갖는 일을 주의 깊게 유지하고 항상 당신의 부모님들을 존경하시오. 인간의 생명을 항상 거룩하게 여기고 당신의 선택한 배우자에게 충성스러우시오. 크든지 적든지 간에 훔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이웃의 행동에 대하여서는 항상 진실되게만 보고하며 이기적인 탐욕의 마음은 버리도록 하시오.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십계명을 하면 이거 쭉 써서 보세요. 산문시처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계명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서로서로의 권리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나라에 헌법이 있고 도덕률이 있고 윤리와 가치관이 있는 것은 십계명의 가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눈에 보이게 나타낸 문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할 때 우리가 계명 소리가 우리 귀에 떨어지자마자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이렇게 미소가 나올 정도로 우리 마음이 차분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예? 아주 편해질 정도로 십계명에 친근감을 갖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십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부담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십계명에 대한 이상한 가치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랬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다고 그랬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계명은 똑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또 성경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공포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이시다고 말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주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성품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주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어질 수 있다면 계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말이죠. 옷감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한 옷감을 사려고 이제 이것저것 뒤지다가 한 마음에 드는 색깔의 옷감을 골랐습니다. 골라서 이제 그걸 펼쳐서 이제 옷에 대보고 자, 그렇게 이제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 그 옷감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참 예쁘고 색깔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정말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을 때 내가 정말 어울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한 얘기가 오 손님 저기 들어오면서 저 윈도우 앞에 바로 이 옷감을 가지고 우리가 샘플로 옷을 만들어놨는데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못 보시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니까 자기가 들고서 지금 마음에 드는 그 옷감을 가지고 만든 옷을 보니까 정말 만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 정말 참 좋군요. 이렇게 옷감을 보는 것보다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나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우리가 옷 입을 때, 그 계명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내 성품화되고 내 속에는 내 마음을 꼴지울 때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럼 예수의 의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란 말은 righteousness, 옳을 의자 아니에요?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의예요. 의의 반대는 뭡니까? 죄예요. 죄는 뭐예요? 잘못 행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죠. 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칭의, 의의 옷을 내가 입혀주신 의,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내 품성을 이루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정신의 바로 그 원본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신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화 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율법은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네 가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이제 혼돈하는데 네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Laws, four laws. 첫 번째 모세 율법 가운데서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 civil law, 사회법. 그것은 사회 모든 규범에 대해서 말씀한 법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왜?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유대 나라를 하던 나라로서의 존재는 곧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주어집니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이 나라나 이 백성들로 교회로서 세상 앞에 대표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특권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위생법들. 위생법들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의 건강법칙에 좋은 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모세율법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은 그 나라가 존재할 때까지만 필요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율법입니다. 성소 제도 같은 것들, 또한 절기 제도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실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는 더 이상 표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법, 위생법칙들, 의문의 율법 같은 것들은 십자가에서 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 또 법인데 성경에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것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칙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를 주관하는 법칙과 기본적인 원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가 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우리가 주신 이유.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 나가서 구세주가 필요가 되죠.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죠. 그러므로 계명을 우리가 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사실 시내산 위에서 그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써 안식일 계명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부터 만나를 주심으로 이미 프랙티스 되고 이미 실행되고 있었죠. 그렇죠? 또 그전에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그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원래 있는 계명을 다시 성문화해서 기록해 주신 것뿐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손님을 청할 때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저희 집에 초청할 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 이런 사인을 제가 붙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침을 뱉지 마시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은 돼요. 말은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침 뱉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아니까 누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서 침을 탁탁 뱉겠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니까 말이죠. 아직도 중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에서 말이죠. 그냥 이 바닥이 흙바닥이니까 식사하다가 그냥 침을 탁 뱉어요. 여러분 옛날에 근데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개몽돼서 그렇죠. 그죠? 근데 제가 저희 집안에 이제 손님들을 불러올 때 우리 집안에서 가래침을 뱉지 마시오.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십계명의 그 모든 그 조목들을 써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잠깐 질문 있습니다. 살인이 뭔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이 뭡니까?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 대신해서 주신 것입니다. 권위로.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가? 누가 경배를 받는 자고 누가 경배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또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려주는 기준인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는 무엇이라고요? 불법이라고 해서 죄는 불법이라.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으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득죄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문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 가운데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지금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우리가 계명 범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방 번개와 뇌성이 치지 않습니다. 금방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당장 형벌이 임하지 않지만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우리의 모든 행동, 반경과 행동거지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율법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부족을 알게 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해서 우리를 데리고 몽학 선생처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죄를 씻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가만히 명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인가. 그 말씀을 가만히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상하고 생각하면 허튼 소문을 퍼뜨릴 수가 없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명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내 이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사람, 내 친구, 교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 대해서 얼마나 남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계명은 좋은 것이에요.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구가 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범하는 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예? 마음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명을 범하는 범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고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가슴이 참 메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요즘에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굉장히 그 바쁜 직종 가운데 하나가 이혼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한국에서. 안 그렇겠어요? 세계 1위니까 세계 1위. 50%가 넘었으니까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뭐 다가 아니지만 참 많은 사람 제가 한국에 자주 가니까 제가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피부로 느껴요. 가보면. 왜요? 계명을 어기니까. 계명을 어기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 율법하면 십계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친근감을 좀 느끼도록 하십시다. 그건 좋은 겁니다. 계명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원칙이며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아름답게 더 높이 자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저 기본적인 기준이지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의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이에요. 거기서부터 더 깊게 더 자라고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산상보훈 가운데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으면 너희가 이미 무엇을 했다? 간음을 했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명은 십계명은 그 계명의 그 성문에는 그 문자 그 phrase 그 문장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내 생각까지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계명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폭로시키고 드러내주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은 심판하는 기준이에요. 계명을 읽고 보고 명상하면 내 속에 그 계명의 정신과 맞지 않는 죄가 드러나요. 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숨바꼭질에서 숨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생각들과 의도들이 그것이 폭로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 메시아와 구세주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동기들을 관할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경험의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더 깊게 해 주시고 이웃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실 때 주의 계명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화되어서 이루어질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반드시 해야 하는 결론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계명은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입니다.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뜨거운 것, 찬 것, 또 뜨뜻 미지근한 것. 여러분 뜨뜻 미지근하다는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식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계명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아니면 가끔 어긴다, 내가 잘 못 지키겠다, 아이고 해도 해도 안 되겠다, 이거는 뜨뜻 미지근한 마음이지, 뜨거운 마음이 식었던 마음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남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고 있고 계명의 성품이 그 속에 꼴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를 미워해서 마귀가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해서 그 계명의 정신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제 그 사도행전 가운데 그렇죠? Filled with the Holy Ghost.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런 말씀 가운데서 충만하다, 이 성령을 채운다,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 말의 그 단어가요 헬라 말로는 플레이토라는 뜻입니다. 플레이토. 이 헬라말로 플레이토라는 말은 참 아주 흥미있는, 재미있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워지니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는 성령 충만한 얘기에 충만하다는 그 말의 뜻에 플레이토의 뜻은 뭐냐면 공급한다, to supply 그런 뜻인데 무엇을 공급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바다에 돛담배가 떠 있으면 무엇이 불어야 갑니까? 바람이 불어야 가죠. 그 바람이 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돛담배가 그냥 갈 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 가요. 돛담배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요. 힘은 바람에게 있지 돛담배에게 없어요. 돛담배가 아무리 아주 멋있는 모양과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좋은 그런 펑션과 기능과 그런 패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못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그런 우리 몸과 인체와 두뇌와 그런 IQ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나를 불어야 내가 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뒤에서 공급하는 주의 바람을 위해서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돛담배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터럴 크리스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터럴 크리스천. 거북이 그리스도인. 근데 거북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느린 모양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느리고 좀 엉거주춤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터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산대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그래서 터럴 크리스천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1년 내내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살아요. 거북이 그리스도인들.
한 번도 말씀 읽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주 앞에 헌신하고 명상하는 시간도 없는데 잘 살아요. 교회 잘 오고 연금 내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었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계명을 못 지키죠. 거북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북이 터럴 크리스천스. 여러분 두 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도끼를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도끼가 경험이 있는 힘센 어른의 손에 들려져야 쳐서 큰 나무가 넘어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패컬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경험이 있는 능력의 성령의 손에 쥐어져야 죄를 치고 막을 치고 시험을 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훈 5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산상보훈 53페이지에 율법이 거룩한 것은 분명하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 것으로서 의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마음을 열면 그 계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과 동시에 우리가 칭의 된다고 했어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함으로써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계명을 그들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한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마지막 시대 계명을 지키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송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계명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하시며 계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골라내어서 저희를 정결케 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원은 곧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가 계명을 어기는 그런 품성과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더 이상 오래 품고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저희 마음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참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 삶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순풍의 돛단배처럼 이끌어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아로 새겨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